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soak 그리고 observe, 흡수하다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어떠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다, 주변인 꼭 좀 보았으면 좋겠다 보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Soak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젖게 만든다, 물에 젖는 거죠. 그런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up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스펀지처럼 표면을 통해서 액체를 흡수하는 거죠. Soak 해서 up, 위로 액체를 잡아 올린다, 이렇게 느낌이 전달되죠. 이것은 근본 의미고요. 어떤 것을, 어떤 것의 영향을 최대한 즐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격식적이진 않은데요. 정보를 잘 흡수한다. 또한 돈, 공급되는 것을 다 써버린다. use up,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럼 observe는 뭐죠? 액체, 기체, 화학물질 등을 서서히 흡수한다. 조금 다르죠? 그 외에 물리적인 힘, 충격, 변화, 이런 것의 영향을 줄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보, 아이디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한다. 어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또 비용을 흡수한다. 또는 비용을 쉽게 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회사를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도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데 좀 다르죠? 네,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이 정의를 확인해 보시고요. 예문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I was soaking up the sun. 나는 태양을 흡수하고 있었다. 태양이 몸에 액체처럼 흡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건 태양을 잔뜩 쬐고 일광욕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느낌 전달되죠. 태양에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죠. He stopped to talk to people, soaking up information.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멈췄다. 아마 가는 길을 멈췄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는 일을 멈추거나. 만약 stop 다음에 ing을 쓰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to,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멈췄고 정보를 흡수했다. 들은 정보를 완전히 흡수했다. 이렇게 되죠. 이때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한다.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observe에 있는 거죠. I try to soak up the nail polish. 나는 네일 팔러시를 soak up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try to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고 노력했다란 그런 의미고요. soak up 하면 이게 진짜 액체를 흡수한다, 스펀지처럼. 그래서 네일 팔러시를 예를 들어 쏟았는데 그걸 스펀지로 해서 빨아올린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한 완전히 즐긴다. 그러니까 요즘 네일 살롱 같은 데 가서 손톱 이렇게 내밀고 그 사람들이 손톱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그 경험을 굉장히 즐긴다. 뭐 좀 말이 어색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nail polish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매니큐어라고 하는 거 있죠. nail polish라고 하는데요. 그럼 매니큐어는 뭐죠? 피부가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톱을 자르고 또 손톱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 거기에 칠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칠하는 것이 우리가 매니큐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톱이 좀 돋보이는 거죠. 그로 인해 주변 피부까지 더 좋게 보이게 한다. 이러한 느낌이 매니큐어인데요. 매니큐어는 그것을 행하는 어떤 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치료 혹은 그런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네일 팔러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니큐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영어가 되겠죠. He seemed to be totally absorbed in his task. 그는 자신의 일에서 완전히 흡수된 듯 보였다. 우리말로도 이해가 되죠. 흡수되었단 말은 완전히 거기에 몰입했다, 빠졌다라는 느낌이죠. 그럴 때 자신이 하는 일, 이 task라는 것이 결코 자기가 즐겁게 하거나 재밌어서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억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인데 그것을 엄청 즐긴다라고 하면 soak up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observe, 거기에 몰입했다, 몰입했다라는 내용이 꼭 즐겁다,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The fruit absorbed oil. 그 과일이 기름을 흡수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 예를 들어 약간 쏟아져 있는데 과일을 대니까 기름을 흡수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튀김 요리를 하는데 과일이 기름을 쫙 빨아들였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물론 서서히 흡수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강하게 전달됩니다. Soak up을 쓰게 되면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I am given the ability to absorb the meaning of words. 나는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 이거죠. 어떠한 능력입니까? 단어들의 의미를 빨아들이는, 이해하는, 흡수하는.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soak up, 그냥 완전히 흡수하기만 한다와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내가 완전히 기억해서 내 것이 되고 내용을 완전히 나의 그 활용 범위 내에 두면서 기억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충 보아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다른 느낌을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publicity, 최근에 다룬 visibility, 전부 알려져 있다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